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재무제표, 회계사, 재무사 등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번 에피소드에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재무제표 이퀄 전자지갑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폐가 뭐냐는 거죠. 표준화폐. 표준화폐는 그냥 숫자입니다. 다만 숫자일 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뭐 태계 위황의 사진이 있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표준화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숫자인데 그냥 숫자가 아니라 좀 특이한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냐니까 그 가치, 그죠? 그 숫자는 가치의 척도입니다. 두 번째, 그 가치는 정부가 보증한다. 세 번째는 그 숫자는 절대 결코 위변조될 수가 없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숫자입니다. 표준화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요 표준화폐를 표현하는 숫자가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표준화폐의 숫자. 이 숫자가 우리가 이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재무제표에서 밸런스 시트가 있었죠.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입니다. 대조표에 보시면은 갭 어카운트라는 게 있었죠. 갭 어카운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갭 어카운트에 표시된 숫자, 이 숫자가 표준화폐입니다. 좀 뜬금없나요?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렇게. 이 갭 어카운트, 이게 바로 표준화폐. 표준화폐의 숫자, 표준화폐를 의미하는 숫자. 그럼 이 숫자는 절대 그 가치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갭 어카운트에 있는 숫자 10이라고 하면 10의 가치를 가지고 되고, 가령 10은 10의 가치는 10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100은 100의 가치가 되겠죠. 100의 가치. 가치의 척도가 되고, 이것은 정부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폐는 정부가 발행한 국적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숫자는 결코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위변조될 수가 없느냐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위변조될 수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위변조될 수가 없느냐는 거죠. 어떻게 위변조될 수 없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지난 에피소드에 왠지 좀 복잡해 보였잖아요. 수풀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밑에 그림을 좀 볼까요? 밑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요 하나하나가 엔터티입니다. 엔터티에 할당된 재무제표. 엔터티는 어느 한 자연인을 대표하는 엔터티죠. 엔터티는 어느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을 대표하는 경제적 주체죠. 그죠? 엔터티의 재무제표. 그래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두 명이 합쳐서 하나의 엔티티. 홍앤성은 어떻게 되나요? 홍앤성 헤어샵은 홍길동과 성춘향이라고 하는 두 명의 자연인이 모여서 구성한 엔티티이고, 그리고 피터의 매끈한 피부과는 피터라는 한 사람의 자연인이 만든 엔티티예요. 그래서 엔티티는 한 사람 이상의 자연인이 구성한 경제적 주체입니다. 그죠? 이 엔터티의 재무제표가 되었고, 그리고 엔터티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둘이 모여서 그 위에 수풀이 구성되었죠. 이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수풀입니다. 수풀은 하나 이상의 엔터티가 모여서 구성되는 구성한 결합 재무제표가 되죠. 재무제표.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또다시 수풀 여러 개가 모여서 스테이트 수풀을 구성했었죠. 스테이트 수풀입니다. 마찬가지 스테이트 수풀은 하나 이상의 수풀로 구성이 됩니다. 스테이트 수풀은 하나 이상의 수풀
로 구성된 기랍 재무제표. 재무제표. 그죠? 그 위에 또 다시 뭐가 있었나요? 요것이 또 여러 개 모여서 네이션 올릴까요? 모여서 이번에는 네이션을 구성했었죠. 네이션은 네이션 스쿨은 하나 이상의 스테이트 스쿨로 구성되어 있는 기랍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한테서 이벤트가 하나 땡 발생을 한 거예요. 이벤트가 땡 발생하면은 그 이벤트는 먼저 엔티티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얘가 소속된 이 수풀 그죠? 수풀에도 반영이 되죠. 지난 에피소드 봤잖아요. 그리고 이 수풀이 속한 스테이트 수풀 얘한테도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포함된 네이션 수풀에도 반영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엔티티의 재무제표에 있는 갭 어카운트, 갭 어카운트의 금액이 갭 어카운트 금액이 10원에서 9원으로 바뀌었다. 1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보는 이 엔티티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다 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영하는 건 맞죠? 우리 반영하는 건 지난 에피소드에 봤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영된 정보가 맞는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검산합니다. 어떻게 검산하냐니까 얘는 얘와 얘의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그죠?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했을 때 나온 수치가 이때 엔티티가 전달한 이런 변동 수치와 같은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얘는 얘와 얘 둘 사이의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이 기랍 재무제표의 값이 얘로부터 전달받았던 요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또 얘는 얘와 얘의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해서 또다시 검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증이 몇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첫 번째 먼저 갭 어카운트 들어간 부분 여기 한번 들어갔죠. 여기 반영되었고 그것이 여기 들어가서 또 반영되고 또다시 두 개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는 등 해서 대략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의 절차에 따라서 어느 한 숫자의 변경이 검증이 되는 거죠. 또한 적용되는 것이 화폐 총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화폐 총량 불변의 법칙.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법칙. 뭐냐니까 어느 한 엔티티의 이익은 엔티티의 갭 어카운트 증가는 반드시 다른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엔티티의 가치 감소 그러니까 엔티티의 갭 어카운트 수치 증가죠. 수치 증가는 수치 감소에 매칭되어야 된다. 매칭. 그럼 표준화폐가 발행된 총량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그 총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표준화폐가 증가하는 방법. 표준화폐의 증가는 국제화폐와 표준화폐의 교환, 그리고 국제화폐의 입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 의한다라고 해놨어.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화 천 원입니다. 을 표준은행 계좌에 입금하면은 그 금액만큼 한국 원화 천원에 대응하는 표준 화폐만큼이 증가합니다. 화폐 증가. 상응하는 표준화폐 증가이고 요게 표준화폐 총량의 증가가 되죠. 총량의 증가로 연결되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그래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래이기 때문에 결국
화폐 총량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티티의 한 명이 돈을 예를 들어서 1원 10원에서 9원으로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엔티티 누군가가 1원만큼 증가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1원만큼 증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윗단계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엔티티 증가한 다른 엔티티가 같은 수풀에 속한 둘이라 그런다면 얘에 의해서 그것이 검증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수풀에 속한 둘 사이의 증감이 매칭된다면 이 두 관계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게 표준화폐가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찍을 필요는 없었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표준화폐, 재무제표,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말했잖아요. 재무제표는 결국 전자지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호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의 전자지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전자여권이 바로 전자여권이 전자지갑이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뭐예요? 위변조를 방지할 강력한 수단. 그러니까 마이닝을 대신하는 거죠. 재무제표 자체가 비트코인의 마이닝과 같은 역할이에요. 마이닝이 역할하는 것이 그 수치의 위변조를 막는 거죠.